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 236 기업지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해질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청양군이 올해 들어 7개 기업으로부터 347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청양읍 소재의 학당 농공단지와 화성학 농공단지 미분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학당 농공단지와 화성 농공단지는 준공 이후에 미분양 등의 문제로 방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학당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가 한 4,300평의 경우에는 2001년 조성 후한 18년간 입주 기업이 부도로 나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화성 농공단지도 미분양 부지 5,500평도 98년 조성 후 학당과 마찬가지로 기업 부도로 나대대로 남았었는데 이 경우 운영비 등과 또 다른 입체들이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 발전에서 군 입장에서 큰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 7개 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분양 문제까지 해소하게 됐는데, 기업들 투자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당 농공단지 미분양 등지에 들어설 그 남양산업 등 7개 기업이 청양군의 유치가 확정되어서 총 투자 금액이 347억 정도 됩니다. 18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크게 판단을 됩니다. 네. 자, 7개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것 같은데, 기대 효과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6개 기업이 농공단지 입주함에 따라 농공단지 활성화가 가속되고 지역 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청양에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예. 현재 청양군 6개 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산업 입지 확장하기 위해 민간 개발인 정산 2 농공단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신원리 일대에 그 조성될 30만 평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콘텐츠 개발과 함께 청양군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마련하여 내년 2020년부터 매년 20억이 투입되어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등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청양군 사실은 그 도로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 연결망이 원활해지고요. 특히 2024년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기업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며 항상 열려있는 청양군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236 기업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